시간의 소리. 자, 오늘은 요거 12두 개할 거고, 다음 시간에 13두 개. 글자의 이름이 P니까 어떤 12. 소리일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 축구를 좋아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민준이 이제 몇 학년? 그렇죠. 3학년. 이제 알파벳에 소리는 알아야지. 누가 이렇게 떠들고 있지? P는 푸. 얘가 떠들고 있네. 잠깐 조용히 시키고요. 네. 오케이. 그래서, Does he like soccer? Does he like soccer? 오케이. 그래서 does he like의 뜻은 like의 뜻은 좋아하다인데 like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좋아하다라는 말이 좋아하니라고 이렇게 묻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Does he like socc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좋아해요. Yes, he does. 안 되겠죠? Yes, he does. 오케이, 그래서 does는 뭐 대신 왔다? Yes, he likes 아이고 soccer 대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사커 한번 적어볼까? 메디어? 공책 쪽에 있지? 사커 한번 적어봅시다. 그건 괜찮아. 사커. 오케이. 자, 얘가 누가 이 소리 낼수 있냐면 얘가 싸 에이 오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 볼게. 오는 내 이름을 불러줘. 오 대표 소리 두 개가 있는데 뭐였더라? 오아 힘 빠졌어. 여기서는 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누가 이 소리 낼수 있죠? 그렇죠. 근데 C가 조심해야 될게두 개가 있어.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R 소리 누가 낼수 있죠? 그렇죠. 얘 E가 내고요. 그 다음에 얘는 R. 그래서 얘가 싸커예요. 맞았나요? 오케이. C가, 와, 맞았네. C 하나로, 멀리서 볼 때는 하나로 보이는데 잘 썼네요. Very good. 오케이. 네, 그래서 다음 문장. 오케이, 그녀는 야구를 좋아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데 뭐라고 말하면 되죠? 그렇지. Does she like baseball? 하면 되겠죠. 오케이. Does she like baseball? Does she like baseball? baseball 한번 써볼까요? baseball. 이런 소리 나오죠? 베이스볼. 했어요. 잘했어요. 베이스볼. 베이스볼. 우리가 되게 잘 쓰고 있어. 어우, 저기 나 이거 누지? 어우. 자,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가, 여기가 좀 생각해볼까?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아, 뭐 소리 내는 거 잘했어. B지.
자, 여기 A 소리 누가 내냐? 자, A 소리 참 여러 가지 내는데 낼 수가 있어. 그리고 해리가 쓴 것도 틀리진 않았어. 그래도 A 소리 낼수 있어. 근데 야구란 뜻으로 A 소리 내는 소리는 A가 A 소리였어. 자, A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볼게. A가 내는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두개 갖고 있어. 대표 소리는 에, 아. 그 다음에 마지막 힘 빠진 소리. 그래서 A가 내는 소리 뭐다? A, 에, 아, 여기서는 A가 된 거야. 여기까지 소리가 베이 된 거예요, 베이. 그 다음에 쓰 소리 내는 것도 잘 썼어요. 베이스. 그 다음에 여기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어. 이 소리 안 나는 E가 뭔 짓을 했냐면, 자기가 소리를 안 내니까 심심하잖아. 그래서 얘한테 찾아가서, 네 이름 뭐야? 그러니까 A가 자기 이름 뭐라고 그랬겠어? 내 이름은 뭐다? A다. 그래서 A가 A소리 난 거예요. 여기까지 베이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썼네. 그 다음에 이 소리 또, 브 소리. B가 됐겠지? 그 다음에, 어우 소리 낼수 있는 녀석이 있는데, 누구냐면, 얘가, 어우야. A-L-L-E, 어우. 됐습니까? 그리고 이 ball 하면 공이란 뜻이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baseball 읽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따라서 한번 말해볼게요. Does she like baseball? Very good. 아, Does she like baseball? Baseball 이제 쓸수 있도록 연습해 봅시다. Does she like baseball? 오케이, 그래서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 Yes, she does. Yes, she does. 그래서 does는 뭐 대신하냐? Yes, she likes baseball.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배드민턴을 좋아하나요? Does she like badminton? 배드민턴 한번 적어볼까요? Do you 연습 배웠어? 오. 아직 선생님 화를 못. 배드민턴. 좋았어. 시작이 좋아. 그냥 배 소리 냈어. 배. 난드 소리 나는 거. 예. 드. 어? 뭐라고? 드. 독특해나 독특해나 같은 얘기다. 드 소리 누가 낼것 같아? 드 소리는 D가 내는 거야. 오케이? D는 D니까 드 소리 내는 거예요. 드. Bad. 여기까지 bad. Bad. 그다음에 B 소리. 그렇지. M. M. 그다음에 E 소리. 그렇지. Bad me. Bad me. 그다음에 N 소리. 그렇지. 배드민 됐다. 배드민. 트 소리. 그렇지. 자, 이제 어소리가 어려워. 어소리. 어소리는 여러 가지 애들이 뭐 어소리 낼수 있는 애들 다 총집합 시켜주면 A, E, I, O, U 전부 다 어소리 낼수 있는데 여기서는 O가 됐어요. 배드민턴. 배드민턴. 그다음에 소리. 그렇지. 그래서 얘가 배드민턴이에요. 배드민턴.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건 시험이죠. 네. 그래서 그녀는 배드민턴 좋아하나요? 뭐라 하면 되겠다. 그렇지. Does she like badminton? 안 된다. Does she like badminton? 그렇습니다. Does she like badminton?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아니요, 안 좋아해요. No, she doesn't. 그렇죠. No, she doesn't. No, she doesn't like badminton.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단어, 12 단어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그녀가 뭐죠? She죠. She. C 한번 적어볼까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She. 나왔나요? 오케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해리가 지금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야, 휴대폰으로. 그렇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을 누른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1대1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그가. He. 얘는 굳이 뭐 안 써도 되겠죠. He. He's my brother. 이네요. 다음, 좋아하다. Like. 하다시죠. Like. 오케이. Like. 네.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 한번 줘볼까요? 테니스. 테니스. 말하기랑 쓰기랑. 와우! 잘했어. 그쵸? 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N 두 개라는 짜증. 요것만 빼곤 다 맞았어. 테니스. 오케이. 테니스는 아니야. 테니스. 잘했어, 지금. 이번에 해리 아주 잘했어.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다음 녀석 가볼게요. 오케이. 축구는 뭐였죠? 사커. 아까 쓰기 연습해봤던 거지. 사커. 그 다음에 농구는? 소리가 기억 안 난다, 그치? 자, 농구는 바구니에다가 공을 집어넣잖아. 그치? 그래서 바구니라는 말하고 공이라는 말을 합쳐서 농구가 됐어. 그래서 영어로 바구니를 뭐라 그러냐면 basket. basket. 그래서 농구가 뭐다? 그렇죠. basketball. 한번 써볼까요? basketball. 와우. 난 못 써요. 바스켓볼. 오. 그래, 혜리야, 아주 좋아. 선생님이 혜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맞든 틀리든 막 자꾸 써보면 느는 거야. 읽는 것도 쓰기를 연습 많이 하면 읽기도 많이 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아주 좋았었어요. 여기까지 아주 좋았어. best까지 좋았어. best. best. 오케이. 자, 근데 크 소리는 큰 소리 낼 수 있는 친구들 다 모아볼게. 크 소리 낼 수 있는 녀석은 C하고 K하고 그 다음에 CK가 있어요. 케이스. 여기서는 K가 desk, desk. 아깝다, 그치? desk. 그 다음에 이 소리는 누가 했냐? 내 이름을 불러줘야 했어, 내 이름을. 내 이름을 불러줘. 이. 그 다음에 트 소리는 T가 냈겠지? 네. 어. Who comes first? 어. F-I-R-S-T. 어, F-I-R-S-T. basket, 여기까지 basket이야, basket. 그 다음에 ball은 아까도 한번 나온 거지, ball. 아까 baseball 할 때 ball 나왔지.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얘는 B가 내고, 이 소리를 누가 낼 수 있다? ball. 됐습니까? 그래서 basketball, 이렇게 생겼어요. basketball. 한번 고쳐 써볼까요? 밑에다가? basketball, basketball. look at, create, b o basketball 됐습니까? 오케이. basketball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 녀석. 와우. 그렇죠? 이거 다 연습해 봤던 거다.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시험 치고 제출해 보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오제라고 써 있는 거 틀린 거 고쳐서 내시고요. 부모님 사인 받고 공부했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숙제도 선생님이 쪽지로 내놨으니까 뭐 보고 다음 시간까지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 오세요.